오늘 사용한 재료와 도구는 폴리블레이드, 자, 태공고, 가위, 호일, 그리고 갈색, 쓸데없이 굴러다니기만 하는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만 사용했네요. 아마 영상 중에서 가장 준비물 없는 작품인 듯 해요. 자, 굴러다니는 점토입니다. 예전에 사탕 만들 때 남은 점토예요. 이걸 사각형으로 만들어요. 얘는 바구니에 모양을 잡아줄 기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각진 곳을 손으로 눌러서 둥글게 다듬어요. 저는 좀 짧게 만들었는데 만들 때 높이를 높게 만드는 게 좋아요. 다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오븐에 110도로 10분간 구워주세요. 굽는 동안 갈색 점토를 얇게 밀어서 바구니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일정한 길이로 만들려고 자로 길이를 맞췄어요. 다 했으면 이렇게 맞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뒤집어서 점토를 세로로 붙여줘요. 다시 덮어줍니다. 그리고 뒤집지 않는 곳을 반대편에서 뒤집어요. 또 점토를 세로로 붙여줍니다. 다시 또 덮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곳을 뒤집어야 딱 걸리겠죠? 계속 반복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다 구워진 이틀 위에 호일로 감싸줍니다. 구겨진 부분은 손톱이나 바닥에 문질러서 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구니 무늬로 만든 점토를 위에 올려줘요. 모양이 뭉개지지 않게 살살 눌러줍니다.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요. 끝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건 점토를 길게 밀어서 그 주변을 둘러줍니다. 너무 안쪽으로 붙이면 나중에 안에 있는 틀 뺄 때 힘들어요. 이렇게 오븐에 110도로 10분간 구워줍니다. 다 구웠으면 이제 안에 있는 틀을 꺼내줍니다. 너무 힘주고 하면 열심히 만든 거 부서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뭔가 허무하지만 완성이랍니다.